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한류 문화 행사인 2018 K-CON 행사가 LA 다운타운 스테이플 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해를 거듭하며 성공적인 해외 한류 문화 사업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우수 기자가 K-CON 현장을 방문해 K-CON의 전략 그리고 성공 비결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밝고 흥겨운 K-POP 음악에 몸을 맡긴 미국 청소년들. 한국어 가사로 된 노래와 격렬한 안무도 자연스럽게 따라합니다. 미국 K-POP 문화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K-CON은 지난 2012년 출범한 뒤 올해로 7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해마다 K-CON은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해 방문객 2만 명에서 지난 2016년 7만 6천 명, 올해는 가장 많은 9만 4천 명의 관람객들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행사 기획 7년 만에 누적 관객 수는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12년도 처음 시작한 이래 매년 2배, 3배 이상의 성장을 거듭해왔고 작년만 해도 8만 5천 명이 오셨는데 올해는 저희가 더 많은 관객 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가능성만을 확인한 채 실질적인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K-POP 한류. K-CON은 플래시몹과 단발적 행사로 명맥만 유지했던 글로벌 한류 문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확한 K-POP 수요층에 대한 분석과 홍보, 국가적인 지원 없이 기업의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한류 산업의 성공 기틀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뒤따릅니다. 처음부터 소셜미디어 위주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했었고 모든 미디어 채널을 젊은 영어 베이스, 진정한 팬의 마음을 닿을 수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팬을 위한 행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K-CON 행사장에 마련된 부스에는 화장품과 한식 먹거리가 가장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85개로 시작했던 부스는 7년 만에 208개로 늘어났습니다. 인위적인 연계가 아닌 K-CON을 찾는 소비자들을 자연스럽게 한류 산업의 또 다른 영역으로 이끄는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The culture is really nice and the music is different from what I listen to in America. And I like the uniqueness of it. Yeah, I feel like Cinderella. Just for lack of better terms, I just feel really glamorous. I love wearing a hanbok. I just want to wear this every day. K-CON 행사를 기획한 CJ&M은 지난 6월 뉴욕 그리고 이번 LA 행사를 통해 올해만 120억 원의 매출, 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K-CON이 단순히 한류 문화 전파를 위한 단발성 홍보 행사가 아닌 민간 자본을 바탕으로 한국의 콘텐츠 산업을 글로벌 사업화시킨 성공적인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